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무디스 측에서 신용 전망을 이제 하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우지수 홀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테슬라는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잇따르면서 4% 정도 급등으로 마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되는데 일단 시장의 전망치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물가 데이터 발표 등을 앞두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베팅할 섹터 찾기가 좀 분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에 대한 AS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전략 함께 하시죠. 어제장 복귀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장이었죠. 함께 보시면 코스피 0.2, 코스닥은 무려 1.9%, 2%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양 지수에서 상승 종목 비중은 코스피가 30%대, 코스닥은 20%대 불과했습니다.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5거래일간 뚝뚝 떨어지면서 이 공매도 금지 첫날 지난 월요일 이후로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활력이 부족한 흐름이라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공매도 금지 전에 코스닥이 782포인트였는데 어제 종가 기준 774포인트로 공매도 금지 이슈가 있고 당일 급등했던 부분까지 모두 다 반납된 상황입니다. 자, 뉴욕장이 아무리 올랐다라는 소식이 들려와도 국내가 그걸 같이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 의욕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반짝 올랐다가 오후에 반납하는 흐름이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보니까 대응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변동성이 심한 장입니다. 어제도 반등 시도를 보였다가 수급이 부재했어요. 외국인의 매도 전환까지 더해졌고요. 대외 변수 불확실성에 수급이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기대해볼 뉴스와 걱정스러운 뉴스가 어제 같이 나왔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셧다운, 무디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부채 한도 협상 이제 마감 기한이 17일 임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망도 좀 짙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리아 내 미군 기지 로켓 공격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정학적 관련한 테마 종목들도 일부 올라서기도 했죠. 이런 이슈들이 시장엔 부담이 됐고요. 그래도 어제장 긍정적이었던 것은 이번 주 중반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었죠. 그리고 반도체 쪽 미국에서 좋은 시세가 있었습니다. 국내도 뉴스는 좋았어요. 수출 데이터 반도체 16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등도 있었죠. 외국인이 SK하이닉스 등에 베팅하면서 SK하이닉스는 올라섰습니다. 다만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다 처참했습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어닝쇼크 영향이었죠. 시간 외 흐름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한미반도체 시세는 더욱 좋지 못했습니다. HBM 종목들,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모두 밀려났고요. 또 엔터 쪽도 어제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에스파를 비롯해서 일부 아이돌들의 초동 앨범 판매량이 생각보다 너무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고요. 엔터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부족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5거래 연속해서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던 지난 월요일 이후에 계속 반납되는 흐름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진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부진한 것, 그리고 미래의 실적을 땡겨 쓴 것, 그것의 중간 지점에서 밸류 계산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타자가 2차 전지였고 두 번째는 파두 한미반도체 역풍을 맞은 반도체 쪽, 그리고 어제는 엔터까지 거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차익 실현 랠리가 일어나고 있는 느낌인 거죠. 2차 전지에서 반
반도체, 엔터 쪽으로요. 어제는 그나마 2차 전지가 버텨주면서 낙폭을 좀 제한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반도체는 파두와 한미반도체 노이즈가 연속 발생하면서 어제장 시세 보시면 처참합니다. 한미반도체 12% 밀렸고요. PSK홀딩스, 레이저셀, 혹은 미코, 프로텍, 이오테크닉스 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자, 근데 장중에는 파두가 고객사 이탈 없다. 4분기부터 발주 재개할 거야 라고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 향 SSD 컨트롤러 매출이 지난 6개월 동안 제로였기 때문에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걱정이 없다 라고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파두가 장중 10% 올라가기도 했죠. 상승분 다 토해내며 0.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상승으로 끝이 난 것이 의의가 있을까 하며 지켜보던 찰나 시간 외에서 결국 하한가로 거래 맞았습니다. 사기 IPO 논란이 등장을 한 거죠. 그도 그럴 게 IPO를 하던 당시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이 오픈이 돼 있었는데 시장에 대해서 상장할 때 올해 매출 전망치를 1,200억이라고 말한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등도 계속 나왔죠. 금감원과 거래소가 실적 재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풀리기를 한 것이라면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 등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어제 하한가로 끝이 났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해야겠고요. 엔터 쪽이요. 스트레이키즈와 에스파, 레드벨벳 최근에 앨범을 내놨는데 초동 1일차 기준으로 그 전 앨범 대비해서 판매량이 너무나 적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다 반토막 정도 난 거죠. 혹은 그 이상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들의 앨범이 이렇게 잘 팔리겠느냐라는 엔터 매도 의견 쪽의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실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SM, YG엔터, JYP엔터 등이 모두 5% 이상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연초건 혹은 올해 중반이건 한 번씩 시세를 강하게 냈던 종목군들 2차 전지, 반도체, 엔터 그리고 로봇주 일부까지도요. 최근에는 빠르게 차익 실현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서 급락이 나오는데 어떤 계기들이 하나씩 발생하고 기존의 섹터가 잘 갈 때는 그것이 사실 무시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이슈 하나에도 시장이 좀 크게 출렁인다라는 걸 봤을 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든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YG엔터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목표가를 11%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YG엔터, 이 블랙핑크로 대변되는 인적 리스크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낮춰 잡는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건 블랙핑크 이슈가 뭐 좋든 나쁘든 결과가 나온다면 반등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베이비몬스터 데뷔가 확정된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노이즈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주도 섹터가 부재하죠. 그러니 각계전투 움직임이 나오고 숫자에 대한 민감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 간략하게만 정리했는데요. 한국전력 실적 나온 거에 시장은 좀 호평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네요. 빗썸코리아 상장 추진 이슈 속에 어제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리스크오프 심리가 확대되면서 보험단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교육주 그리고 장 막판에 초전도체 쪽에서 그나마도 없던 수급을 싹 다 끌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우주항공청 법제화에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뉴스. 일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주 UAM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고요. 그 전 거래일에 시간외에서 실적 부진으로 하락했던 인텔리안테크는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0.8%에 그쳤네요. 하지만 AP위성이나 혹은 디트로테크,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강세였는데 어제 이 시간에 유창희 대표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긍정적인 의견을 줬던 바가 있습니다. 자, 밤에 뉴욕장에서도 조비 에비에이션 이런 UAM 관련주들의 시세가 단발적으로 계속 나고 있어서 이런 쪽에 우주항공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시장은 좀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속적으로 KB 하이난 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서 전달드렸던 내용이죠.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다르파의 예산을 보면 결국에 시장에서 주도하게 될 산업이 보인다라는 것인데 올해는 후공정 패키지 투자 예산이 많았었다면 내년도에는 우주항공 예산이 많다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르파 세부 예산을 봐도 예산 증가율 1위가 원자력 로켓과 이 저궤도 위성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이 보고서를 소개해 드릴 때 한국 정부의 정책 기대할 요소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정돈돼서 나오고 있고요. 관련주로 봤을 때 뭐 AP 위성,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언 테크 등등이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진만쌤이 전략 주신다고 하니까요. 같이 잠시 후에 살피겠습니다. 자, 숫자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개별 뉴스들, 개별 기업의 실적들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 나온 기업들인데요. 루닛이 결국에는 적자 지속 소식과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 등의 소식으로 인해서 시간에 6% 급락이 나왔습니다. 의료 AI 쪽도 차익 실현 랠리에 동참하게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쪽 실적 안 좋은 거야 대략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감소폭이 조금 큰 기업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큐렉소 쪽도 적자 전환 소식에 시간에 3% 하락했고요. 코스맥스는 실적, 데이터만 본다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컨센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컨센 하회로 인해서 시간에서는 약보합 정도였습니다. 자, 반면에 좋았던 쪽 보시면 한국공항이 시간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흑자 전환 뉴스 들려왔고요. 카메라 모듈 쪽이죠. 혜성 옵틱스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간에 2% 이상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적에 좀 긍정의 뉴스가 들려온 기업들은 장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긴축의 끝자락인가 봅니다.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전망하는 IB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의견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고 그 이후 4분기부터는 매 회의마다 25BP씩 낮출 것이다. 그래서 2025년 말까지 정책금리는 2.375로 낮출 것이다. 300BP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첫 금리 인하는 내년 4분기 예상한다. 모건 스탠리보다는 조금 더 뒤에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6년 중반까지 매 분기마다 25BP를 인하한다. 어찌 보면 이것은 금리 인하 시기를 굉장히 늦게 보고 있다라는 악재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긴축의 끝자락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UBS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빠르면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만 27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대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긴축이 종료돼갈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는 실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무디스 이슈를 소화하면서 개인들의 포모 자금이 유입됐고요. 빠르게 뉴욕장은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S&P 500은 그래도 상승권역에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은 떨어졌습니다. CPI, 소매 판매, 대형 소매 업체들의 실적, 그리고 미국의 예산안 협상을 앞둔 대기 모드에 들어가서 뚜렷한 움직임은 좀 부재했고요. 눈에 띄는 것은 이겁니다. 어제 국내에서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죠.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금 이동의 영향도 받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라는 것을 국내로 한번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N경합 업종들, 뭐 자동차, 철강 상사 등이 되겠죠. 이런 섹터는 다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엔화 가치의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염두에 두시죠. 자, 오펙에서는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올렸고 중국 수요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유가가 소폭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섹터로 가볼까요? 오늘 뉴욕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강하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만 올랐고요.
있고요. 반도체 내에서 2차 전지는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강세 움직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에 이 세 가지 칩을 새롭게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더불어서 내년도에 지금보다 성능 두 배의 신제품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을 지켰고요. 상승폭 자체는 높지 않았습니다. 다만 9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리고 테슬라요. 사이버 트럭 구매해서 1년 내 재판매하는 거 금지되고 영국에서 슈퍼차저 구매하는 업체 등장하고 그 밖에 호재성 뉴스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4% 이상 뛰었죠. 어제도 국내에서 굳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대결 구도로 본다면 어제 반도체가 급락하고 2차 전지가 비교적 선전했는데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2차 전지가 좀 더 우세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그 논리가 연결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밖에 는 보잉이 흐름이 좋았어요. 일단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95대 이제 비행기 주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중국에서 보잉 737 맥스 구매 제한을 해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작용됐습니다. 이것은 보잉에 한해서 좀 개별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민감도는 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만병통치 이야기 여기서 한번 풀어보죠. 일라이릴리의 심혈관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이 연 1회 딱 한 번만 투여를 해도 혈중 지단백 농도가 97% 감소하는 것으로 임상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혹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마치 백신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겨났고요. 일라이릴리가 3%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세계 시총 1위는 일라이릴리인데 그게 비만 당뇨 치료제 그런데 그 밖에 혹은 그 치료제들이 다른 만병통치약처럼 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흐름이 좋았는데요.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샤오펑, 테슬라까지 모두 올랐습니다. 테슬라 영향이 있었겠죠. 대장이 끌어주는 흐름이었는데 인도 EV 수입에 대한 세금 5년간 감면한다라는 소식과 미국 최대 공적연금 측에서 테슬라 지분 매입하고 있다라는 이슈 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섰습니다. 오늘 장중 반응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죠. 2차 전지도 참 궁금하고요. 오랫동안 못 갔었던 IT 가전 쪽 종목들도 궁금합니다. 때마침 NH투자에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 산업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간략하게 조금 추려본다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따로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요. IT 기기 수요가 내년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다가 지금 미리 좀 재고를 많이 줄여놔서 워낙 재고가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만 회복돼도 이 수요 강도, 민감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을 몇 가지 수혜주로 꼽아놨고요. 디스플레이 산업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2024년이기 때문에 주목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등에서 OLED 탑재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소재단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OLED 유기물질 사용량 크게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덕산 네오룩스, 이눅스 첨돈 소재 등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종목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XR 기기 관련주들도 체크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되고 나면 XR 역시나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들은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 관련주들 시세에 반응이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추적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국 로컬 업체 재도약 시기에는 MLCC 쪽 모멘텀 받아서 삼성전기가 되겠고요. 글로벌 가전시장 LG전자, 디스플레이 쪽은 LGD, 덕산 네오룩스, XR 시장에 초점 맞춘다면 뉴프렉스 등을 새로이 볼 수 있을 겁니다. NH투자증권 보고서니까요. 체크하시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좀 피곤할 것 같다. 이슈가 너무 많다라고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미국에 이제 밤이 되겠는데요. 9시 반경 지나가면 이제 CPI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정리해서 전달이 드릴 거고요. MSCI 반기 리뷰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일은 이제 G2 정상회의 관련한 이슈가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목요일은 수능, 또 엔비디아 칩 출시가 될 거고 금요일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그리고 셧다운 관련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엔비디아 실적이 있는 만큼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이런 일정 내용들 같이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자, 시장에 대한 얘기 담아봤고요. 이제 오늘 주요 일정 중에 하나에 대해서 수정 앵커가 살펴주신다고요.
네, 앞서 얘기해 주셨던 일정에 속해 있었던 MSCI 반기 리뷰가 바로 내일입니다.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편출입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이미 이전 달부터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남았는데요. MSCI라고 하면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개발한 세계 시장 지수고요. 분기 리뷰는 2월과 8월에 그리고 반기 리뷰는 5월과 11월에 진행이 됩니다.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겠고요. 편출이 된다면 개별 종목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SK텔레콤, 포스코디엑스, 금양이 될 테고요. 편출 예상 종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편입 예상 종목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편출 예상 종목들을 보면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동박의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에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4만 원대에서 딱 걸쳐져서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이 게임주들이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주에 또 게임 같은 경우 지스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게임주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펜오션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와 금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건 지난 5월과 8월 연달아서 실패를 했었던 금양의 편입 여부가 될 텐데요. 일단은 두 종목 모두 다 시가총액 4.5조 원, 그러니까 4조 5천억 원, 그리고 유동시가총액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라서 일단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시가총액이 8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이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2.4분기에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었고요. 3분기에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나 늘어났습니다. 국내외 2차전지 생산설비 투자에 따라서 수주 개선 여부가 여전하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7월에 기록했던 저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267%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이나 이 MSCI 지수 편입에 좀 실패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시총 기준으로 무난한 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 연속으로 편입에 실패했던 이유가 단기 급등에 따라서 주가 과열 양상을 좀 보였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도 하반기 저점 대비해서는 7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전 대비해서 7, 8월에 보여줬던 과열 양상 대비해서는 많이 안정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역시나 무난하게 편입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좀 보시면 포스코 DX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이렇게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금양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천억 원 이상 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이미 포스코 DX와 금양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될 텐데요. 편입 요건이 외국인 지분율 41.65% 이하였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맞추게 됐어요. 기존의 외국인 지분율이 48% 정도 됐었는데 일단은 10월 말 기준으로 41.3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여유롭게 외국인의 지분율을 맞췄기 때문에 편입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의 보유한도 대비해서 마진이 증가한다라는 부분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의 실적을 보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국내 통신 3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올해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내년 1월 말까지 총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통신주 중에서는 주목해보자 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편출입 예상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최근에 한 달 흐름을 보면 일단 소폭 상승에 그쳤고 금양 같은 경우 17% 정도 밀렸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 하반기에 굉장한 또 상승세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최근에 또 2차 전지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구간에서 이렇게 17% 정도 하락했고요. 10월에는 사실 편출 종목, 예상되는 종목들 모두 다 이렇게 파란불을 가득 켰습니다. 11월 들어서는 그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이 이슈가 이 종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월간으로 봤을 때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1월에 보시면 포스코 DX 18% 정도, 금양은 13%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편출 예상 종목에서는 넷마블 같은 경우 21%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증권가의 얘기를 보면 이제 편입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뷰 결과 발표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겠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리밸런싱 일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편출 종목은 결과 발표 이전부터 하락하다가 발표가 되고 나면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슈 하나만으로 주가를 판단하긴 어렵겠지만 앞서 보셨듯이 편출 예상되는 종목들은 실적도 좋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편입과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들,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나 안 가나 체크해 볼 텐데요. 한국전력이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주가가 5% 이상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하루에 5% 정도 오르는 건 11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거의 2조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 작년에 3분기에 기록했던 영업 손실이 무려 7조 정도 됐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플러스 2조 원, 그러니까 흑자 전환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순이익도 역시나 흑자 전환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11월 들어서도 주가가 5% 넘게 올라온 상황이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3% 밀리는 동안에도 한국전력의 주가는 2%가량 오르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2분기에는 환율과 유가가 안정화를 나타내면서 한전의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4월에 이제 총선이 끝나면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고 내년 한 7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중심 기저발전 확대 계획이 만약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건 주택용 전기요금 관련된 이슈가 될 텐데요. 지난 1, 2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서 요청했던 수준에는 좀 미달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3분기에는 일단은 이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화 그리고 국민 부담 등등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요금 동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에 깜짝 실적을 내긴 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뤄볼 내용 많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도 오늘은 좀 많이 담았으니까요. 같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뉴욕장은 좀 슴슴했습니다. 뭐 CPI를 비롯해서 좀 대기 모드 들어가 있는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뚜렷한 방향을 내진 못했고요. 혼조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의 4% 정도 반등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포함해서 시장 전략 나눠주세요. 네, 뭐 미국장과 좀 연결을 해서 코멘트 드리자면 뭐 테슬라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코멘트와 그리고 또 사실 이게 하루하루 걸러서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가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느 달은 부정의 이미지와 함께 하락, 그다음에 다음 날은 희망과 함께 상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국내 시장과 연결해서 코멘트 드리자면은 테슬라의 상승과 그다음에 최근에 또 2차 전지들이 최근에 너무나 약세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GM이나 포드 등 굴지의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 갑자기
공장들을 좀 철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어차피 올 것이기 때문에 타 업체들과의 초격차 전략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그래도 이제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이제 그런 조금 어느 정도의 긍정의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너무나 재미가 없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 줄었고요. 공매도가 안 되니까 이제 공매도를 쇼커버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선물을 매도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을 좀 끌어막음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를 상환을 하지 않고 하단부에서 오히려 조금 더 수익을 보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외국계 이제 증권사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도 사실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굳이 국내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공매도 놔두면 떨어질 거 그냥 쇼커버 안 하고 놔두겠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가고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코멘트 드렸던 자리까지는 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공매도 이슈 이후에 다음날 나왔던 엄청나게 큰 상승 갭을 다 메꿨습니다. 사실 또 상승을 했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오를지는 오를 것을 기대하지는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었는데, 하락도 이렇게 많이 급하게 파질 줄 몰랐던 부분들도 예측을 좀 못한 부분들도 좀 있는데, 일단은 갭은 메꿨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도 어느 정도 긍정의 시그널을 매번 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종목 선택에는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성장 섹터 결국에는 이제 매출이 얼만큼 늘어나는지가 중요한 코멘트이기 때문에 약점 있는 섹터보다는 그래도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섹터 위주로 컨택을 하셨을 때 조금 더 긍정의 시그널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CPI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CPI도 사실 중요하지만 미중 이제 G2 회담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 국채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채권이 어느 정도 더 안정되는지 여부가 국내 시장에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CPI에서 조금 더 시장 우호적으로 나오게 돼서 한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악재가 소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갭을 메웠고 긍정의 코멘트 드리면서 오늘 이제 오후 종가 정도부터 해서는 어느 정도 베팅을 해줘도 될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급하기 때문에 반도체 혹은 국채를 사주는 이런 걸 좀 주고받으면서 시장에 좀 힘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뉴스 나오는지 저희도 계속 추적하면서 전달해 드릴 거고, 일단 당장 오늘 밤 나오게 되는 CPI, 시장에서 지금 말하기에는 민감도는 낮습니다. 애초에 물가가 조금 낮아졌을 걸로 많이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제 나올지 밤에 또 나오는 거 정리해서 내일 아침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도 좀 시장에 대한 긍정의 시각 확인 주셨고, 오늘 장 후반부터 좀 슬슬 베팅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건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가 한동안 거세게 흔들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어제 반도체 쪽이 싹 다 밀렸어요. SK하이닉스 제외하고요. 한미 반도체에 대한 브리핑은 어제 아침에 했는데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정말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거 모르고 투자한 거 아니다, 그리고 섹터가 돌아서고 매출이 이연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고, 부정적인 의견은 그것을 이미 미래 성장을 다 반영해서 시총이 4배가 는 거다라는 겁니다. 밸류 논란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쪽에 무게 두세요? 저는 조금 더 이제 좀 이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 반도체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단위 반도체에서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고, 이미 감산도 했고 투자도 일단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줄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밴드사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에 대해서 이제 PB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너무나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HBM 반도체 매출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은
계약 종료일이 24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매출을 잡히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실적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자꾸 이제 인차전지와 반도체 간의 기교를 하게 돼서 저도 이제 두 섹터 다 좋아합니다만 일단 반도체는 내년도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들이 나오는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적당한 지지선 내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등이 성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들고 계신 분 사실 이제 너무나 또 적극적으로 반도체 또 최근에 많이 하신 분들도 많았던 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그 하락 나오기 바로 전일만 해도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가 돌파가 됐으니까 더 갈 거야 라고 해서 추가적인 투자 혹은 이제 오히려 불태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아질 겁니다. 이제 하락은 뭐 일시적인 부분들이고 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등이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셔도 되고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시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여기서 그냥 놔둬도 어느 정도 이제 복구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시간이 약이다.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 거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시길 좀 바라겠고요. 사실 뭐 파두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네. 시간에 하한가 같더라고요. 이제 어떤 이유에서 갔는지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검사를 하겠다. 이제 검사에서 뭐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관리 종목 지정 혹은 상품 폐지 절차 밟겠다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왜 자꾸 소를 잃고 자꾸 위안감 고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거래소를 믿어야 되는데 거래소에서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IPO를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 사실 파두가 아마 손실이 많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이기보다는 거래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파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은 뭐 당장 매도하기 좀 늦은 것 같고 다만 뭐 거래 정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기 반등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되시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파도 관련한 코멘트 듣고 있으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뷰를 일단 유지해 주셨고요. 여러분도 참고해서 투자 전략 짜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MSCI 리뷰 관련해서 점검하겠습니다. 편입 그리고 편출 종목 관련해서 코멘트 주실 종목이 있을지요? 네, 일단은 금양 포스코 DX 먼저 말씀을 편입 종목에서는 두 종목 좀 코멘트 드리려고 하고 이제 편출 종목에서는 넷마블 한번 코멘트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뭐 이미 다들 아실 것으로 전망이 나요. 포스코 DX와 금양은 워낙 이제 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이라고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포스코 DX는 일단 모회사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MSCI 편입이 지수 탄력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바닥권에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긍정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금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좀 코멘트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금양에 대해서는 제2의 신풍지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관련해서 이미 최근에 이제 전환 사채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채 관련된 발행 한도를 늘린 게 이런 이제 한 번 정도 MSCI 수급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전환사채 발행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투자 관련된 이야기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 사실이기 때문에 냉정한 시장의 현실은 꿈이 꺼질 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풍지약도 당시 굉장히 긍정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지금 이제 10분의 1 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수급 이슈로 강하게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더 회사가 시가총액이 커지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올랐을 때는 반드시 좀 매도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마무리될 때 좀 종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넷마블이죠. 넷마블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사실 넷마블이 게임 주지만 최근에 뭐 투자 회사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뭐 지분 관련돼서 긍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게임 주들이 그래도 너무나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출 이후에 넷마블은 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는 하단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뭐 긍정의 시그널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편출 종목 중에서는 넷마블은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자주 점검을 했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항공 쪽입니다. 사실 뉴스만 보면요. 스타링크 기대감, 우주항공청 기대감, 위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린다라는 이야기, 세계 굴지의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위성의 쓰임은 실생활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까가 관건이에요. 뭔가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기업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국내에서도 뭐 이제 좋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충분히 국내도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방산업 둔화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한국 시장에서는 가장 무섭고요. 주가도 올랐다가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에 있다는 적어도 몇 년간 확실하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두 종목 한번 가져와 봤고요. 항공청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두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일단 한국항공우주 두 가지 코멘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제가 코멘트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 계속 이제 지수 대비해서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넉넉한 수주 잔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규 수주까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강한 외국인 수급이 동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저는 이번에는 전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긍정의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오히려 주가는 좀 반대입니다.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는 모습들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항공우주청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한 번 매수보다는 매수 밴드를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를 제시를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모아가시게 되면은 한두 번 정도 혹은 내년도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보기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우주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할애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하나만 할게요. 저 루닛 궁금합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 실망감으로 인해서 시간 외 하락 나타났어요. 집만쌤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단기간에 최고가 대비 수익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어제의 변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 장중 대응 좀 주시면요. 네, 사실 뭐 루닛이나 여러 가지 이제 유료 AS들은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상황보다는 저는 매출액의 증가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의 시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락에 더 좋은 이제 매수 기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루닛이나 뷰노 그다음에 JLK 같은 위로 AI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1% 2% 오르는 게 아니라 7% 오르거나 5%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이제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위로 AI 관련주들 오히려 현금 부족한 여러 가지 액션들 때문에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실적 관련된 이슈 보시면 저는 오히려 흑자 전환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으나 루닛 같은 경우 유무상증자라는 어느 정도 이제 주주 환원 체계 일부로 인해서 나온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매출액의 증가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단부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매수의 시점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코멘트 드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루닛에 대한 의견 확인해 주셨고요. 오늘 장중 시세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봤네요. 집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